여러분은 광수에 대한 이미지 호감인가요? 불호인가요? 저는 그이 사단이 왜 났는지 그 생각을 해보면 광수와 그 영숙은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성상. 이들은 왜 망했을까? 이들은 왜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제 생각에 그이 광수하고 영숙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영숙은 어텐션 하는 분이고 광수는 자기가 한 행동은 명분이나 합리화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이게 만나선 안 되는 그런 인연이었어요. 사실 이제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텐션 할수 없는 사람들. 왜 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됐냐? 그때 그 영상 그 문제점 이제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경각심, 여기서 명대사가 나왔죠. 경각심. 이게 뭐냐면, 이게 광수도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다. 사실 광수도 이게, 사실 여기 16기 나온 사람, 이제 영숙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텐션을 구하는 말로 이제 경각심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16기 나온 사람들의 특징. 되게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진짜 누군가를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할 누군가를 찾으러 왔다기보다는, 이게 손해보지 않을,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그런 인연? 이미지? 인간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왔다. 자기 몫을 빼앗길 생각이 없는 야무진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 정도면 괜찮다.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수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옥순이라는
여자가 괜찮아. 괜찮은 좋은데, 막, 다른 여자도 옥순한테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옥순한테 이 광수가 적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마음 한편으로는 옥순도 자기도 좀, 자기도 여자한테 그런 어필을 좋아하는 표현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나 정도면.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 데이트권인가? 거기서 옥순이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을 했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를 진짜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권리 행사를 하고 뭔가 이제 자기도 이제 괜찮다 그럴 정도 자기도 그런 어필을 받아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이제 영숙하고 왜 싸움이 났냐? 영숙은 관계에서 이 광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광수는 자기가 한 행동이 찜찜해요. 이게 봤을 때 광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약간 속물처럼 한 행동이나 그런 거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 광수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팍스스러운 느낌을 이제 주었을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옥순한테 계속 그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찜찜한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할게 아니지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숙이 광수한테 관심 없어. 네가 뭘 하든 넌 나한테 관심을 줘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지. 네가 어디다 대고 나의 어텐션을 바라니? 딱이 마인드였는데 이제 그때의 그 음성을 우리 가르치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철 형한테서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딴나 사람도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나 무슨 이때의 그 광수가 영숙이 얘기를 할때 가르치듯이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광수가 이것만 봐도 광수가 자존감이 없거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렇게 약간 상대의 그런 이제 약간 선 넘, 그런 거를 좀 잘, 알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다 아니까, 옥수님도 광수님을 저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화를 했던 딱 봐도 아니잖아. 확신이 차 있길래, 확신 줬으니까. 저는 그게 제가 봐도 뻔히 아니고, 지금 한 본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아닌 걸 아는데, 옥수님이 영수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최종까지 그렇게 안갈것 같은데, 광수님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네. 근데 여기서 광수의 멘탈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광수가 사실 찝찝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왜냐, 자기도 좀 옥순한테 어필을 이게 으스댔는데, 너도 좀 이제 그렇게 해봐라, 이런 티를 냈는데, 그게 잘안 통했을까봐 찝찝해서 영숙한테 아니란 말을, 그 정도는 누구나 밀당하지.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밀당하지. 뭘 그렇게 신경 써. 이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숙이요. 영숙이 이제 상상 이상의 믿고 있네. 말을 내뱉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확신을 줘놓고서는 바꿨잖아. 그런 말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여기서 멘탈이 무너져버려서 오히려 옥순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옥순 입에서는 옥순은 광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죠. 상담을 잘못 맡겼어. 연재님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죠. 왜? 연재님. 안 그랬으면은 자기가 광수님이랑 잘해보라고요. 영자님이 빠졌는데 지금 또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이렇게 되고 있고 하니까. 나나 지금 영자님이나 지금 다 되게 지금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맞는 거는 옥수님. 아니에요. 남주기나 갖고 내가 기회는 아니고 그걸 한 거잖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아니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정도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자신에게 갖고 있던 찝찝한 마음을 옥순에게 던져버리죠. 옥순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자기 자신이 남들이 볼까 두려워하는 평가. 광수씨 아니면 옥순이 자기를 볼까 두려워하는 그 평가. 광수씨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옥순이 자기한테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제 자기한테 그 옥순한테 그냥 선빵을 쳐버리는 거죠. 아니 그럼 그분 언제부터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이중적인 태도도 사실은 자기가 다른 여자랑 슈퍼테이트 그거 쓴 거. 다른 여자랑 슈퍼데이트. 여기서 자기가 비난당할 것 같은 말을 이제 다 옥순한테 선빵을 치기 시작해요. 옥순님은 도대체? 무서운 분이네. 이번 생은 걸렀네 해서 제가 포시럽다고 한 게 아이고 선전술만 하게 그렇지 포시럽네. 영수님에 비하면 나는 선전술이 아니지 그쵸? 영수님 스토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 아니던데. 여기서 영숙이 피가 거꾸로 솟죠. 피가 솟. 산전수전 다 겪은 게 아니니까. 산전수전이 지금 영숙의 발작 버튼이었어요. 근데 이게 광수가 말려든 게 뭐냐면 영숙은 자기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 보는 것도 싫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 안 보는 것도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수는 광수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준 거거든요. 영숙이 아유 네가 나에 비하면 넌 진짜 별것도 아니고 뭐 네가 뭘 알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광수가 아유 그렇죠. 영숙님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앞에서 저는 진짜 세 발에 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영숙은 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이고 이런 느낌.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제 살아온 상관을 하는 얘가 왜 산전수전을 얘기했냐면 영숙이 자꾸 선 넘는 말 무시하는 것 같은 깔보는 것 같은 말 네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네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광수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해서 아 그래 너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서 나온 발언인데 영숙은 이게 꽂혀요.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영숙한테 뭘 말을 했어도 영숙한테 꽂혔을 거예요. 왜냐? 영숙에게 어텐션 타임이 찾아온 거예요.
타임, 타임. 이제 그 흔히 쿨타임 찾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숙은 지금 자기한테 이제 상대가 어텐션 할 타임이 됐는데 이제 어텐션 이제 탈 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든 이게 뭐 하나 걸려 이게 된 상태에서 이게 좀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도 영숙은 왜냐 자기가 영숙이 생각했을 때 이 타임이 광수한테 지금 계속 어텐션 타임이 길어지고 자기가 관심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죠. 계속 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긴 시간 동안 물론 영숙은 친절하게 들어주진 않았어요. 친절하게 광수의 얘기를 자기 객관적으로든 뭐 그렇든 막 그렇게 세심하게 들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간을 계속 얘한테 쓰고 있는 게 짜증이 난 상태에서 어텐션의 타임이 이제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전수전 단어만 이제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더 고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온 산전수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무슨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식당에 갔어요. 궁금해. 혹시 지금 기분 안 좋아요? 나? 기분 안 좋아요? 나? 내가 여기 상철님 만나서 아닌 나 때문에? 둘 다요. 아... 둘 다 문제 있다, 문제 있어. 아, 근데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상철님 제가 그렇게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와요 이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분이 아니라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나와 좀 많이 다르신 분 같아서. 아 잘 먹고 오라고 그 한마디 그렇겠는가? 내가 남자였으면 그랬다. 아. 그럼 그 애들이 다 나갔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사실은. 좀 그런 게 저는 제가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았어요. 알코올 중독이라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중독이라 느꼈냐면 술을 먹었을 때 내가 흥분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술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말이 줄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연 얘기도 좀 하나 보다. 물론 저는 영수님만큼의 그 아픈 그렇게 막 타락한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두 번이나 다른 경험 아프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영수님만큼 파락만장한 삶은 아. 근데 여기서 영숙이 또 급발진을 해요. 2차 급발진. 근데 여기서 이 앞에 꼭 그렇게 파락만장 해야겠어요?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어요. 이것도 물론 거슬렸겠지만 영숙은 그 앞에서 광수가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 자기 얘기하는 거 그 자기가 그렇게 어텐션을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귀구려 되는 상황 자체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은 나는데 이게 말도 그냥 이게 뭔가 이게 얘가 광수가 상당히 뭔가 그 어휘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아니지만 이런 말을? 아, 미안해요. 너무... 왜? 넌 나한테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왜 너한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지?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 모두가 나를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부는 또 이런 상황인데 또 이제 보여드리자면, 들려드리자면. 왜 울으세요? 이 상황에서 광수가 울어요. 광수가. 크라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정색을 하죠. 대답해야 돼요? 근데 딱 봤을 때 광수가 성격이 있는 타입이라고 느꼈던 게 왜냐면 광수가 나중에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되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되게 없나 싶은데 사실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되게 그렇게 자신감, 자존감, 자기애가 낮은 사람이 아닌 게 영숙이 시비를 걸면 이 사람도 기분 나빠해요. 아, 영숙이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영숙이 또 이게 시비 거니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맨정신에 할수 있는 말을 해요. 이 사람도. 성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눈물이 났는데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저 찌르세요, 자꾸? 지금 세 번째잖아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지만, 바닥이 아니라 저 밑에 지하 200m로 찍었지만. 아, 진짜 여기 남성 출연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산전수전, 파란만장 다 겪고, 연애는. 그죠? 사람 진짜 비참하게 막 갖다 바르네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까지 머릿속에 맴돌아 버리면 힘들죠. 힘들죠. 이러고 영숙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이게 영숙이 데이트에서 이제 기분이 상해서 택시 타고 혼자 런해요. 그런데 이게 영숙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숙은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봐주면 너왜 그렇게 봐? 그런데 그렇게 안 봐주면 너 그렇게 자비도 없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을 보면요. 이게 뭐 편집됐나 할 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비련의 주인공, 막 파란만장, 막 선전수전의 그런 느낌의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혼전 임신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아,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혼 음료를 마실 만큼 힘들었다. 근데 이것만 들어서 다른 출연자들보다 더막 그랬다라고 짐작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이혼을 두번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별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사람도 나오는데 아무도 이 사람만 더 슬프고 파란만장이고 막더막 불행의 여주인공처럼 생각이 되진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알고 보니까 방송에 편집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자기 이혼 사유를 얘기 안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히 불쌍하거나 하찮게 보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들 속으로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파란만장, 산전수전, 내가 그렇게 막 하찮아 지하 200m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광수도 이게 느낌적으로 막 그렇게 막 굉장히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이 사람도 옥순이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옥순의 태도가 거슬리는 거야. 내가 이만큼 다가와줬으면 옥순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옥순이 뭐 내가 이렇게 확 와줬으면 옥순이 아 단번에 아 그 영철이랑 정숙처럼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괘씸 속으로 괘씸했고 그래서 다른 여자랑 슈퍼데이트를 했는데 자기의 그런 속마음을 누가 알까? 특히 옥순이 알까? 찝찝해. 그래서 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나의 찝찝함을 그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광수의 의도대로 영숙은 움직이기는커녕 어텐션을 이제 그 가져가려 한 죄 이제 두 배 이상의 극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진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거가 상처리 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게 탈모 수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채워질 거예요 아마 머리가. 근데 이 사람이 사업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여기서 근데 이 남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존심이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자존심이 없는 남자가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너무 들키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그 속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위로를 받거나 이제 옆에 답정너 있으면 멘탈이 유지되는데 문제는 철저하게 어텐션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멘탈이 확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 확 무너져. 근데 이 사람이 사업가거든요. 스타트업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고 남자답고
유쾌하고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맞도록 겉으로는 행동하는데 내면에는 이게 대접받고 싶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구애받고 싶고 무시받고 싶지 않은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숙이 멘탈을 좀만 털었더니 굉장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성격이 있고 그 뭔가 이제 이 영숙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알아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영숙이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택시를 혼자 타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질? 약간 이렇게 모양새가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되게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숙에게 사과를 해요. 그런데 영숙은 사과를 당연하게 받아요. 근데 이 광수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래서 테이프 까자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데 테이프 깎아 이미지가 안 나오네.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정확히 워딩을 쓰면 이제 고소장이 날아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확히 맘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이분들이 이제 실존인물들이어가지고, 저는 굳이 따지면 영숙이 제일, 차라리 광수는,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좀 취약하고, 어떤 점은 피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것만 지키면서 이렇게 대하면 될 것 같은데 영숙은 어디서 이제 부비트랩이 터질지가 이제 그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예측을 하려면 계속 관심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이런 스타일이면 사실 진짜 관심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관심이 안 가게 되면 이제 그 순간 또 화를 내니까, 예, 그 차라리 광수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어느 면에 지켜주면 관계,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측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수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주변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멘탈이 좀 약하게 이제 정치질, 만약에 이 사람이 스타트업 사장이라고 했나? 사업가라고 했는데 진짜 좀 회사에 나쁜 사람들이 작정하고 정치질하면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상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상철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상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상철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그 영화감독 홍상수 닮은 상철. 홍상수 감독 10년 전 그 느낌의 상철. 그쵸. 이번에 그 상철이랑 영철이랑 치킨집에서 팬미팅을 한다는데 입장료가 3만원이래요. 이 BBQ 치킨 2만원이면 먹는데 3만원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닭을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지가 않잖아요. 3만원은 좀 선을 넘었다. 우리가 좀 반마리밖에 못 먹는데 3만원이라 아닌 것 같네요. 그 오늘은 상철 얘기하고 영철 얘기할 건데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한 캐릭터 있으면 신청 받을게요. 사진은 다 있어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서로 싸울 뭐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을 푸셨으면 푸셨으면 좋겠다. 장철님. 네. 광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 주면 광수님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영숙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저런. 영숙이 기분 안 좋아요. 그냥 이런 저 아까 싸운 얘기 말고 그러면. 영숙이 그거 말고 오늘 있었던 일 없어요. 안 부러워. 하여튼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아 기분이 안 나빴을 것 같아요. 네. 무슨 AI가요? AI예요? AI예요? 웃음이 나요 지금? 아니 기분이 나쁘시다. 그럼 기분이 나쁘지 기분 안 나빠요? 그러게요. 40도자 문제 있다 진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요. 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해도 내가 뭘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술이, 그럼 내 입장이 이상해지잖아요. 술이 좀 됐잖아. 아까 많이 마셨고. 아 가요. 아니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할 수도 있지. 언니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큰 문제야 그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응? 어린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뭐가 있잖아. 살도 돋궈요. 왜 돋구는데? 같이 욕을 해줘야 돼. 그러면 광수님하고 옥수님을 같이 욕을 해줘야 돼. 그 광수님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악의 없이 한 얘기고. 아, 그러니까 사과할 때는 하고 해야 돼, 사람이. 악의 없이 한 얘기에 내가 바로 화를 낸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걸 와. 아니 봐봐. 그만하고 가세요. 산전 수전 그게 뭐가 그. 그 제가 봤을 때 상철은 그 이게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들 보고 이제 진지하게 연인을 만들 생각은 접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숙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영숙을 이렇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적당히 좀 재밌고 재밌는 인간관계? 근데 그 인간관계도 5박 6일짜리 재밌는 인간관계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뽑아달라고 이 영숙이랑 영장과 이 두 사람한테 확신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손해볼 생각 없이 마무리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이 사람은 좀 머리가 냉철하고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영숙이란 사람을 현실에서는 그냥 바로 걸렀을 텐데 바로 걸렀을 사람인데 오히려 방송이니까 5박 6일짜리 재미있는 인간관계로 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방송 결말에도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계속 확신 달라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속으로 그 출연자들 16기 여성 출연자들 중에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을걸요. 이 사람은 여자 자기 여자에 대한 그 눈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를 되게 안 꾸미고 되게 막 그 동물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나르시스트 중에서 좀 아니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되게 함부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만만하게 그 넘어갈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사람을 이제 쉽게 보면 이 사람이 만만하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손해볼 생각 안 하고 그 이상과 현실의 기준이 높아서 절대 그 나르시스트한테 뭐 부품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만약에 나르시스트랑 결혼을 한다거나 엮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연출을 하고자 하기 위함이지, 절대 이게 막 그런 이제 뭐지, 불나방 같은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거나 모르는 타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면, 그건 영숙에 막 순진하게 막 그렇게 막 빠져들거나, 아니면 막 그 되게 막 그런 걸 좋아해, 영숙한테 지적받는 걸 좋아해서 그런 사람한테 지적받는 거에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되게 막 그런 여자한테 막 잡혀 사는 거에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은 알잖아요. 영숙 같은 여자가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영숙 같은 여자랑 같이 있으면 더 자기가 말하는 말이 신뢰를 갖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젠틀해 보이고, 그런 거를 연출할 수 있고, 사실 겉으로는 영숙이 이제 주도권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건 해야지 이런 건 해야지 하면서 길들여지는 거는 여자일 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남편의 이미지가 있지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굳이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선택은 이 사람한테 차선이지 최선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뭐 어리버리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되게 신뢰를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이 사람이 영숙이 이 사람한테 말을 되게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딜이 하나도 안 박혀요. 전혀 이렇게 기분 나쁜 내색이 없어요. 그건 이 사람이 보살이라서가 아니라, 그 관대에서가 아니라,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숙이.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되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어쨌든 그 사람이랑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을 때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없으니까. 근데 현실에서 되게 이런 사람 무시해봤자 섀도우 복싱일 것 같은? 영숙이 안중에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자기 이미지 챙기고 선택받고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하고 그럴 생각이지 않을까? 그쵸? 별로 고려할 필요, 막 진짜 이 남자가 이 영숙한테 사랑에 빠져서 막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영숙에 예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선택받고 적당히 재밌게 즐기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진지하게 감정을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 뭐 이 사람이 실제로 막 감정이 없거나 감정이 되게 그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감정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그리고 이 사람도 좀 흥미로웠어요. 나니까상. 이 사람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광수가 병크 터트릴 때 예, 뭔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역 뭔가 이제 뭐 영숙을 이용할 생각도 없고 영숙한테 이용당할 생각도 없고 스쳐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갈 인연 그냥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 뽑을게 나도 너 뽑아 이 정도만 바랬던 거. 예, 이 사람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광수가 이제 병크를 터뜨리죠. 이제 광수가 영숙의 그 정치 활동으로 인간관계 정치 활동으로 인하여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 기도를 갔다 왔대요. 그리고 영숙한테 원청 수굴이죠. 근데 막 그렇게 광수가 잘못한지 잘 모르겠는데 광수가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기보단 상황적으로 이제 몰이가 돼서 잘못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넙죽 완전히 숙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영숙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과를 받아요. 근데 이게 광수도 사람인 이상 광수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겠죠. 이게 자기가 사과를 했으니까 영숙도 아 제가 좀 어떤 부분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충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해명을 해줄 거라고 이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광수 씨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영숙이 당연하게 내 잘못 영숙이 내 광수 씨 너무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광수가 처음에는 벙쪘는데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받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영숙이 자기 과거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해서 거기에 장단 맞춰준 건데 내가 왜 죽일 놈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사과한 것도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리석게도 광수가 광명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해요. 여기서 그 광수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나니까상. 이제 나니까상. 왜 나니까상이냐면 이 사람이 나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이제 얘기한 나니까상. 그러니까 이 광수가 사실 그
옥순에 대해서 급발작을 하게 된 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게 사실 원인이 좀 주변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옥순은 영수 좋아한다던데, 옥순은 너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수가 자존심에 금이 간 거예요. 영수,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영수인데, 이 광수는, 광수 딴에는 자기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옥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자 중에 가장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진이 안 올라오는데, 아무튼 옥순, 이거 올라온 건가? 나온 것 같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옥순이. 이 사람인데, 옥순이 이 사람인데, 그 광수가 생각했을 때 여성 출연자 중에 가장 괜찮은 여자를 선택했는데,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옥수는 자기만큼 적극적이지가 않고, 이 나니까상, 아닌데. 이 나니까상이나 주변에서 옥순이 널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좀 긁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가 거기서 더 좀 기분이 상했는데, 그 감정을 옥순이 대신 풀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문제 없다는 그런 거를 이제 듣고 싶었는데, 영숙은 오히려 막, 아, 진짜, 뭘 믿고 그렇게 하죠? 영숙 씨는 전혀 안 그래 보이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져서 멘탈이 확 무너진 거예요. 거기다가 평소에 영철이 자기한테 계속 옥수는 너한테 마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광수가 뒤늦게 테이프 까자. 네 영철 씨한테 네가 그렇게 나한테 계속 옥순이 나 안 좋아할 거라고 한 거 말한 거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철이란 사람이
되게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그랬나? 이런 식으로 안 받아주니까 광수가 테이프 까자. 이러니까 영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진짜 여기 나는 솔로 여기 장소 아니라 그쵸. 약간 좀 깔보는 것도 좀 있었을 거 탈도님 얘기처럼 그것도 예 맞아요. 약간 자기 자존심적인 용철이 이렇게 여기 아니고 바뀌었으면 약간 좀 그 이제 광수의 그 광수를 폭력 이렇게 물리치료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란 게 물론 이렇게 그 척추 경추 쪽으로 물리치료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뾰족한 거 이제 목숨이 갈 수도 있는 이게 다 범위가 넓죠. 범위가 그 물리치료라는 의미가 약간 거기서 굉장히 공포심을 주는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경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문명사회 아닌 느낌을 줘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영철이. 그래서 이 영철이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고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느끼죠. 아,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과는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제 또 다른 이제 감지 신호를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 이런 인간관계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분을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괜히 여기저기 근황을 이제 물어보고 다녀요. 염탐을 하는 거죠. 염탐을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를 알고 싶어요. 근데 딱히 예의도 없이 툭치고 들어와요. 그러고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건데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저기 이간질을 하고 책임 안 지고 그 속에서 실속만 챙기고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물리치료를 가할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느낌을 주죠.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갑자기 이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생각이 났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뒤끝이 없어. 이 말의 문제는 너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도 뒤끝이 없을까? 네. 너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나도 뒤끝이 없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거. 이게 너무 자기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이 뒤에 그 암벽 이 뒤에 돌을 보니까 갑자기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즉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 위주로 얘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네가 뒤끝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 네가 뒤끝이 없으면 뭐 내가 뭐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고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뭔데?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넌 안심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느낌이랄까? 갑자기 그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이분들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분들의 그 뒷 배경을 봤을 때 갑자기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레드썬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들 얘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뒤끝이 있냐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이제 이 분들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분들의 뒷배경을 보고 갑자기 레드썬을 하면서 생각나는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얘기를 해주세요. 그쵸, 맞아요. 딱 그거. 근데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좀 기가 약하면, 그냥 갑자기 쿡 들어오면 그 확 선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너무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 되게 이제 덩치도 크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뭐 이게 그렇게 뭐 큰가?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아 괜찮아. 얘기해도 돼. 나한테는.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그냥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